강의 한 잔, 예진의 애티튜드. 오늘은 어떤 한 잔일까요? 예티튜드. 제 영상을 좀 보셨어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어떤 게 제일 도움이 되셨어요? 저는 되게 자연스러워. 강의할 때? 네. 뭐 굳이 이렇게 꾸밀라고 하지도 않고 다른 분들 같으면 막 털털하신 것 같은데 뭔가를 꾸밀라고 하시는 그런 거가 좀 많이 느껴지는데 그러질 않아요. 되게 자연스러운 그러면서 편안한 강의하는 모습 그 영상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을 잘 만났구나. 아니,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하네요. 되게 망설였어요. 아, 정말요? 네. 아니, 그때 선생님 전화 주셔가지고 강사 이제 얘기하시면서 울음을 터뜨리셔서 제가 크게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되나 사실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마음을 가지고 큰 기대를 가지고 오실 텐데 내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지? 선생님이 또 연령대도 있으시다고 하시고 어떻게 하면 강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될까 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왔거든요. 네. 숙제를 드렸거든요. 네, 저 되게 큰 숙제였어요, 저한테. 저는 네. 또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우리 대표님이 왜 친구와의 대화 같으면서도, 네. 뭐라 그럴까요? 꿈을 가지게 한다 할까요? 저는 그렇게. 또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진짜 손꼽아 기다렸어요. 아, 정말요? 네. 아이고. 제 생각이 그래요. 옛날에 나 만날 때, 그럴 때 하고는 좀 다르다 이거예요. 아, 도대체. 그래서 도대체 누군데 그러냐고, 어디를 가는데 그렇게, 막 잠도 못 자고, 막 손꼽아 기다리고 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좀 놀랐어요.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개인적으로 연락도 많이 와요. 이렇게 SNS나 휴대폰으로 연락 많이 오는데.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지 직접 만나기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손꼽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직접 만났을 때는 유튜브는 한계가 있으니까 또 문구로도 보내드리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직접 만나서 알려드리면 더 막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한 대화하면서 분명히 또 선생님도 물어보지 못하셨던 것도 물어볼 수도 있고 저도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궁금한 것들이 서로 생기면 더 좋은 유익한 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 많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선생님의 경험도 얘기해 주시고 선생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으신지도 얘기해 주시고 저한테 뭐가 궁금한 건지 필요한 거를 많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저희 그냥 1대1로 아예 과외하듯이 선생님한테 필요한 것들만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강의 영업을 어떻게 하는지, 진로를 어떻게 하는지, 진로라고 하시면 강의 방향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방향성도 그렇고요. 일단은 어찌됐던 간에 강의를 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찌됐든 어떤 기업체를 들어가든, 네. 거기에 푸시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100만 원 번 그 강의는 어떻게 하시죠? 인맥. 아, 인맥을 통해서. 아무래도 뭐 있던 데고 네네. 제가 근무를 했던 데니까 알아서 이렇게 한다 하니까 그럼 뭐 와서 한번 해봐라 했는데 반응이 좋다 보니 이 지점 저 지점 가서 하게 되는 거예요. 반응이 좋으셨어요? 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는 이제 기업체 강의를 다니고 싶은 거예요. 아, 네네네. 그래서 프리랜서로 프리랜서도 괜찮고 뭐 아니면 소속해서 사내 강사도 괜찮고 네네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일단은 경험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잠깐 하고 끝내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맥과 인적 네트워킹으로 인한 강의는 제 경험상 1년이면 끝나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변에 되게 많이 소개를 해주시고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서 감사해서 끝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는 먹고 살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가 일단 인적 네트워크 있다는 거 너무 좋은 메리트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이제 본인의 실력을 쌓아서 거기서 또 이제 연계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적 네트워킹은 한 20% 정도, 80%는 강사가 반드시 노력을 해서 강의를 따와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기업 사전조사 양식인데 제 영상에도 사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게 왜 넣냐면 강의를 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기업이든 그 기업에 대한 사전조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선생님이 어떤 안전교육이든 뭐 재난안전교육이든 청소년 상담이든 교육을 가기 전에 그 기업이나 그 대상에 대해서 사전에 분명히 좀 알고 가시는 게 강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아니어도 이쪽에 제가 쓰는 양식 이거는 제가 다 파일로 보내드릴 건데 이거는 오늘 좀 참고하시라고 이거거든요. 오늘은 이거 두 가지 교육 사전조사 양식이랑 그리고 교육 기획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주로 작성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제로 어떤 강의를 갈 때 의뢰 오잖아요. 그럼 기업에다가 이거를 제가 직접 물어보는 항목들이에요.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뭐 성별부터 연령대, 직급, 직책, 직무가 뭔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강사가 거기 갔을 때 이해도가 아예 없는 것과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것과 차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고 제일 중요한 건 그럼 제가 이번에 CS 교육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전에 교육은 어떤 거 들으셨어요? 교육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거를 반드시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을 해야지 그냥 내 수준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하면 그건 안 되거든요. 강사 수준이 아니라 교육생 수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게 저는 최고의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생분들이 만약 선생님이 불만 뭐 교육, CS 교육 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 기업은 반드시 CS 교육을 들으셨던 경우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접점에서 응대를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처음이어도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가장 필요로 한 게 뭔지 이런 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시간이라던가 일자 이런 건지 선생님이랑 맞춰가면서 하면 되시고 이번 교육을 통해서 가장 향상시키고 싶은 게 뭔지 이 교육의 목적을 우리 선생님이 정하시지만 그분들도 유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2시간, 3시간 동안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우면 안 되잖아요. 강사가 돈 받고 가는데 외부 강사로 회사도 이 사람한테 돈을 줄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강의를 의뢰해서 왔더니 대충 어디서 긁어온 자료 그리고 어디서 다 보고 베낀 자료 그리고 너무 뻔하고 쏙쏙 들어오는 얘기가 아니라 허공에 떠있는 듯한 얘기를 하는 강사들이라면 분명히 다신 안 부르거든요. 그거는 이제 반응이 바로바로 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사 시장이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기도 해요. 피드백이 바로 오면 담당자는 바로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뭐 저도 그런 예전에 사례가 있겠지만 연락이 와요. 어떤 회사에서. 그러면 아 네, 뭐 기존에 CS 교육을 많이 시키셨대요. 근데 이제 강사분을 교체하려고 연락을 주시는 거죠. 교체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한 강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새로운 뉴페이스를 하기도 하지만 또 그 사람의 반응이 안 좋거나 그럴 경우는 교체를 하고자 하거든요. 기업은 그럴 권리가 있잖아요. 돈을 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강사는 반드시 정말 그 기업에 맞는 강의를 하실 수 있고 또 하신 것처럼 준비를 해야 돼요. 나는 이 회사를 위한 이 가정이다라는 느낌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기본적으로 이걸 맨날 그냥 똑같은 자료여도 솔직히 이 자료를 매번 쓸 수 있잖아요. 이 가정은. 근데 A 기업이 있고 B 기업이 있고 C 기업이 있는데 마치 A 기업을 위해서 만든 이 과정이다라는 이 뭐라 그럴까요? 쇼맨십도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그 회사의 로고도 넣을 수 있어야 되고요. 아주 기본이지만 강사가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회사의 A 기업의 로고 그걸 넣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회사의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 회사의 하는 일이나 고객의 뭐 소리함 있죠. 친절 사례, 불친절 사례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걸 반드시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이 과정인 거죠. 이 과정. 저는 진짜 부추먹고구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봤던 게 기존의 강의를 어떻게 하셨고 PPT는 어떻게 만드셨고 또 어떤 강의를 하셨는지 여쭤봤던 게 사실 이런 것부터를 알려드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생략이 되셨고 주먹구구식이라고 하셨다면 이제 하시면 돼요. 이제 시작하시니까. 저도 처음부터 이 내용을 하진 않았어요.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거를 좀 체크를 해달라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네네네 만족도 조사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잘 하셨네요. 네. 네네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기탁 안에다가 이 강제 뭐 저희 태도 그런 거는 기본적인 거기기 때문에 어느 강사님이나 다 갖출 수 있는 건데 네네네 그게 이제 그거보다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나도 얼만큼 소통이 됐는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또 온다 하면 기꺼이 강의를 한 번 더 들으실 수 있을지 네. 이런 체크를 좀 이제 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네. 어떠셨나요? 뭐 좋았어요. 높았어요. 80까지 나왔어요. 아 정말요? 처음 하는 사람식으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시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랬구나 네. 했는데 이제 이러고 사전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는 유튜브를 보면서 네. 아 내가 이거를 안 했었구나. 아 네네네. 그렇게 하시면 더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그 교육생분들이. 네. 강사가 만족하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생이 만족해야죠. 네.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뭔가를 빼먹은 것 같아요. 아. 저도 막 여기서 짜증과 저기서 짜증과 해가지고 닿는데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닿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참 이제 저기를 하고 점수도 그렇게 가히 나쁜 점수는 아니었고 평균 그 정도는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래? 근데 강의료가 너무 싼 거예요. 강의료 받으시는 강의료가? 네. 얼마 정도 알려주실 수 있어요? 한 시간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네네네. 공공기관은 더. 네네. 공공기관은 갈수록 더 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접어버려. 근데 저는 강의료 처음에는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 저도 지금 이제 9년차 강사인데도, 아직까지도 예를 들면 좀 기관, 공공기관 중에서도 되게 금액이 낮은 기관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가요. 이게 불러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리고 그분들은 죄송해요. 강사님 너무 강의료가 낮아서 너무 죄송하다. 그렇지만 꼭 와달라는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사실 마음이 가죠. 그렇죠. 그런 금액 많이 주시면 사실 좋지만 그거보다 더 있는 게 보람이잖아요. 일하는 데 있어서 업무에 대한 보람. 그러면 그분들이 훨씬 더 열심히 들어주시고 금액에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고 있거든요. 저도 선생님도 초반이니까 더더욱이 금액 제한하지 마시고 불러주시는 데는 그냥 가세요. 네. 정말 그 마이너스만 아니면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께서 가고 싶으신 분야가 있잖아요. 학교면 학교, 기업이면 기업 두 가지를 같이 하기도 하는데 보통 한쪽만 집중해서 하세요. 강사들이 왜냐면 학교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불러주시면 계속 반응만 좋으면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주시는 특징이 있어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여기 학교 선생님은 여기 저번에 왔던 강사님 계신데 소개해드릴게요. 옆 학교에 소개해주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학교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장점이 있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좀 발로 뛰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기업은 우리 회사가 최고지 옆 회사에 소문 내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우리 회사에 왔던 강사는 대신에 계속 부르겠죠. 좋으면. 다만 이제 옆에 소문 내고 추천해주고 이런 경우는 사실 쉽지 않고. 아 그래요? 네.